뭐 if you want, 뭐 if I want, 으려면, 예, 으려면. 친구를 만나려면, 뭐, 놀려면, 음악을 들으려면, 산드라 씨, 한국 음악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음악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유튜브에서 들으면 돼요. 아, 유튜브에서 들으면 돼요. 굿. 아, 커렉. 유튜브에서 들으면 돼요. 뭐 유튜브에서 들어야 돼요. 뭐 스포티파이에서 들으면 돼요. 스포티파이가 이제 한국도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이게 언제 어제부터인가? 아니 아닌가 아니네. 언제 시작한다 했는데. 스포티파이. 아직 안 되네. 스포티파이 내 뉴스를 봤는데 스포티파이가 스타트 하는데. 지금 스포티파이 한국에 음악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아직 그 스포티파이를 못 들어요. 그런데 내년 상반기네요. 내년 next year, not this year. 쌍방? 아, 상반기는 내년 그뭐 first month, 1월, 2월, 3월 상반기라고 해요. 상반기. 그리고 상중하 있죠. 상은 뭐 first, maybe next year, 뭐 July, January, or February. 나도 아티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o 으려면 들으려면. 넘버 투는 으면 돼요죠. 으면 되다. 으면 돼요. 그러면 뭐 뭐라 그래? 뭐 오케이. 뭐 노 프로블럼. 뭐 캔. 들으면 유튜브에서 들으면 돼요. 스포티파이에서 들으면 돼요. 집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하철을 타면 돼요. 넘버 3가 이제 last week 지난주에 많이 했죠. 간접화법, 축약, 축약 숏폼. 으라고 했어요. 으래요. 사람이 많다고 해요. 하면 사람이 많다고 해요. 네. 많대요. 많다고 해요. 요즘 백화점에 사람이 많다고 해요. 사람이 많대요. 숏폼이에요. And 그 주말에 고향에 간다고 해요. 하면 고향에 안돼요. 간대요. 고향에 갔다고 해요. 고향에 갔대요. 갔대요. 고향에 갈 거라고 해요. 고향에 갈 거래요. 갈 거래요. And 고향에 가자고 해요. 가자고 하면 let's죠. 갑시다. 갑시다 하면 고향에 가자고 해요. 고향에 가재요. 가재요. And 고향에 가세요. 고향에 가라고 해요. 가라고 했어요. 고향에 가래요. 가래요. 고향에 가요? question. 고향에 가냐고 해요. 고향에 가네요. 가네요. 고향에 가네. 가네요. 고향에 가네요. 그 so 축약 쇼폼 여기까지 last week. last week 지난주는 간접화법만 많이 했죠. 오늘도 간접화법 끝내죠. 워크북 30페이지 레코딩 했죠? 워크북 30. 30페이지. 혹시 했어요? 숙제? 30페이지? 네, 했어요. 그래요?
아트까지 지난주에 왔어요? 안 왔죠? 네. 잘했어요. 30, 28, 29, 30. 아, 보민 씨가 이 사람이 보민 씨예요. 보민 씨가 카밀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소리. 아, 이거인가 이거인가 보다. 아. 소영 씨 오늘 바빠요? 지은 씨가 소영 씨한테 뭐래요? 뭐래요? 하면 뭐 뭐라고 했어요? 하고 갔네요. 뭐래요? 뭐라고 했어요? 오늘 바쁘네요. 그래서 바빠요? 하면 바빠요? 하면 바쁘냐고 했어요. 바쁘네요. 바쁘네요. 지윤 씨가 동규 씨한테 뭐래요? 동규 씨 취미가 뭐예요? 하면 answer. 취미가 뭐예요? 취미가 뭐예요? Good. 뭐예요? 하면 뭐냐고 했어요. 뭐예요? 지윤 씨가 가은 씨한테 뭐래요? 산드라, 가은 씨 시간 있어요? 아, to change. 시간 있네요. 시간 있네요. 보민 씨한테 뭐라고 했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아티카? 지훈. 사진을? 사진을 찍었네요. 찍었네요. 그 사진을 찍었어요? Did you take a picture? 찍었냐고 했어요. 찍었네요. 사진을 찍었네요. 한스 씨한테 뭐래요? 한스 씨 방학에 어디에 갈 거예요? 산드라? 방학 때 어디에 갈 거네요. 방학 때 스쿨 브레이크 어디에 갈 거네요. 굿. 어디에 갈 거예요? 하면 어디에 갈 거냐고 했어요. 갈 거네요. 미나 씨한테 뭐래요? 미나 씨 지금 어디에 살아요? 마티카? 미나 씨가 어디에 사네요? 뭐 미나 씨가 지금 어디에 사네요? 어디에 살아요? Where do you live? 어디에 사네요? 그 여기는 다 question이네. question. 의문문. 의문문을 간접 합법 쇼폼으로 바꾸십시오. 의문 이거 어려워. 의문문. 의문문이 그 question이죠. question form. 그 어디에 사네요? 뭐 하네요? and 다 청유문. 청유문은 이 suggestive예요. suggestive. suggestion. suggestion을 바꾸십시오. 카밀라 씨한테 뭐 하재요? 뭐 하재요? 하면 뭐 하자고 했어요? 뭐 하자고 했어요? 식사 후에 같이 영화 봐요. 하면 영화 보자고 했어요. 쇼폼 하면 보재요. 식사 후에 영화 봐요. 영화 보자고 했어요. 자고 했어요가 이 suggest. 보자고 했어요. 보자고 해요. 영화 보재요. 점심 식사 후에 같이 영화 보재요. 소영 씨한테 뭐라고 했어요? 같이 예습해요. 산드라? 같이 예습하재요. 같이 예습하재요. 굿. 예습하자고 했어요. 예습하재요. 가은 씨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티카? 뭐 하재요? 운동하재요. 언제? 같이 수업 후에 같이 운동하재요. 수업 후에 같이 운동하재요.
보미 씨가 동규 씨한테 뭐 하재요? 동규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하면 같이 사진을 사진 찍재요. 같이 사진 찍재요? 사진을 찍재요?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자고 했어요. 재요. 여기는 부정이네요. 부정은 네거티브 폼이에요. 네거티브. 내일 비가 오니까 여행을 가지 맙시다. 여행을 가지 말자고 했어요. 하면 가지 가진 말재. 날짜예요. 가지 말재요. 내일 비가 오니까 여행을 가지 말재요. 산드라, 상우 씨가 피곤하니까 술 마시지 말자요. 마시지 말재요. 술을 마시지 맙시다. 술 마시지 말재요. 가은 씨가 아티카. 다은 씨가 오늘은 바쁘니까 만나지 말자요. 만나지 말자고 했어요. 바쁘니까 만나지 말재요. 지 말라고 하다. 지 말라고 하다. 굿. Next page. 명령문. 명령은 command. command. 명령. 뭐 하세요. 뭐 해야 돼요. 명령이죠. 한세 씨가 뭐래요?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하면 공부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또 공부하래요. 하라고 했어요. 으라고 하다죠. 공부하래요. 상우 씨가 뭐래요? 상우 앉으세요. 산드라. 앉으래요. 앉으라고 했어요. 앉으래요. 상우 씨가 앉으래요. 앉으라고 했어요. 앉으래요. 소영 씨가 뭐래요? 아티카? 집에 일찍 돌아가래요. 집에 일찍 들어가래요. 들어가라고 했어요. 산드라, 미나 씨가 뭐래요? 책을 책을 읽으래요. 읽으래요. 읽으라고 했어요. 책을 읽으래요. 커맨드. 여기도 다 플리스네요. 플리스. 근데 여기도 커맨드인데 불규칙이네. 이레귤라. 이레귤라 폼. 들으세요. 들으래요. 들으라고 했어요. 아티카 상우 씨가 뭐래요? 건강해지려면 if you want be healthy. 건강해지려면 많이 걸으세요. 건강해지려면 많이 걸으래요. 많이 걸으래요. 건강해지려면 이거는 건강해지다 하면 그래 뭐가 잠깐만 건강해지려면 하면 건강해지다 플러스 으려면 if want 건강해지다는 아어지다죠. change become be 아어지다 adjective plus 아어지다. so 건강해지다 하면 become to healthy change to healthy 건강해지려면 if you want healthy 건강해지려면 많이 걸으래요. 걸으라고 했어요. change become이 adjective는 아어지다 하고 verb 하면 뭐예요? 됐습니다. 되다. 되다. 또뭐 가게 됐어요. 먹게 됐어요.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게 되다. 있고 지다 했어요. two type. become 뭐 be. so okay.
그래서 건강해지려면 많이 걸으래요. 윤호 씨가 뭐래요? 아, play fun. 산드라, 윤호 씨가 뭐래요? 재미있게 놀으래요. 놀으래요. 놀으래요 좀 이상하죠? 재미있게 놀으래요. 아, 놀래요. 재미있게 놀래요. 놀래요. 뭐 했어요? 재미있게 놀래요. 놀래요. 의드로 엔 나바사 없어요. 놀래요. 재미있게 놀래요. 소영 씨가 뭐래요? 아티카? 빨리 나으래요. 빨리 나으래요. 이 낫다가 뭐예요? Well, recover. Recover. Recover, heal, cure. 빨리 나으래요. And 가은 씨가 뭐래요? 산드라? 맛있게. 맛있게 만드래요. 맛있게 만들래요. 만들래요. 만들다 플러스 으래요. 으드롭만 있어요. 나바사는 없어요. 맛있게 만들래요. 맛있게 만드세요. 맛있게 만들라고 했어요. 만들래요. And next page.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래요. 마세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어요. 말래요. And 아티카, 앤디 씨가 오늘은 비가 오니까 운동을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And 산드라, 유키가 내일 시험이니까 놀지 말래요. 놀지 말래요. 놀지 말라고 했어요. 놀지 말래요. 놀지 말래요. 아, 여기까지도 해보죠. 소피아, 여기 혹시 했어요? 네. 아. 네, 소피아 씨가 지난 방학 때 뭐 했대요? 친구하고 같이 여행했대요. 뭐 스피치 폼. 산드라, 넘버 투. 한스 씨가 조금 전에 뭐래요? 뭐래요? 커피를 마셨대요. 커피를 마셨대요? 아. 아니, 어, 커피를 마셨대요. Good. So 이거는 한스 씨가 조금 전에 한스 셋 커피를 마셨어요. 또 뭐라고 했어요? 마셨다고 했어요. 또 마셨대요. Good. And 아티카 원문 넘버 투. 아 유키. 다음 주말에 유키 친구의 결혼식 갈 거래요. 아. 유키 씨가 뭐래요? 다음 주말에 유키 친구의 결혼식에 뭐라고요? 결혼식에 갈 거래요. 갈 거래요. 아, 굿. 다음 주말에 유키 친구의 결혼식에 갈 거래요. 오케이. 굿. 유키 said 다음 주말에 친구의 결혼식에 갈 거예요. 유키가 다음 주말에 친구 결혼식에 갈 거예요. 다음 주말에 친구의 결혼식에 갈 거래요. 아, 유키 씨는 이거는 안 해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유키 씨가 저기 서브젝트 유키 씨가 조금 전에 뭐래요? 다음 주말에 친구의 결혼식에 갈 거래요. 그 얼마 전에 연락한 컨택한 친구 가족이 뭐라고 했어요? 산드라 씨 뭐라고 했어요? 2주일 전에 친구가 연락했어. 책을 빌렸대요. 빌렸대요. 아, 이거요? 일주일 전에 친구가 연락해서 책을 빌렸대요.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주일 전에 친구가 연락해서 책을 빌렸대요. 또 누가 얘기한 거예요?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친구 쌤?
아, 이거 direct speech는 뭐예요? 직접 화법. 이게 여기가 직접 화법이죠. Direct speech, 직접 화법. So who said? 누가 얘기해? 친구? I said. 아, you said? 이거는 그러니까 I said. 이거는 친구와 가족이 얘기한 거예요. 이 문제는 이 퀘스천. 친구가 그 산드라 씨한테 연락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뭐 저 책을 빌렸어요. 산드라 씨한테 책을 빌렸어. 뭐 책을 빌렸어요. 하면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책을 빌렸대요. 이 문제는 얼마 전에 연락한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책을 빌렸대요. 무슨 책을 빌렸대요? 소설책을 빌렸대요. 이렇게. 아티카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가족이 뭐라고 했어요? 밖에 너무 자주 나가지 말래요. 밖에 너무 자주 나가지 말래요. 누가? Who? 엄마. 아, 엄마가. 엄마가 밖에 너무 자주 나가지 마. 보통 엄마 캐주얼한데. 밖에 너무 나가지 마. 나가지 마라. 뭐 이러면서요. 너무 자주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너무 자주 나가지 마. 그래서 밖에 너무 자주 나가지 말래요. 엄마 쌤, 밖에 너무 자주 나가지 말래요. 친구가 책을 빌렸대요. Okay, very good. 한국에 오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산드라? 너무 걱정했대요. 누가? 가족과. 가족 누구? 엄마. 엄마가 너무 걱정했대요. 근데 여기 그냥 밖에 너무 자주 나가지 말래요 하면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Right? 엄마가. 여기는 한스 씨가 뭐래요? 소피아 씨가 뭐 했대요? 하면 서브젝은 소피아하고 한스인데 여기는 서브젝이 없어요. 없어서 이 서브젝을 해줘야 돼요. 엄마가, 친구가, 엄마가 너무 걱정했대요. 이거는 간접합, 직접합법은 엄마가 너무 걱정했어. 너무 걱정했어. 괜찮아? 내가 걱정했어. 엄마가 너무 걱정했대요. 이거 맞아요? 만들어? 너무 걱정했어. 네. 너무 걱정했어. 아티카? 친구가 한국의 겨울은 아주 추우니까 두꺼운 옷을 꼭 가져오래요. 두꺼운 옷을 꼭 가져오래요. 굿. 이 친구는 지금 어디에 살아요? 한국에서. 아, 그 이 친구는 한국에 있는 친구예요. 가져오래요 하면 이건 한국 친구. 한국 친구 셀. 한국의 겨울은 아주 추우니까 두꺼운 옷을 가져와. 두꺼운 옷을 꼭 가져와라고 친구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친구가 한국의 겨울은 아주 추우니까 두꺼운 옷을 꼭 가져오래요. 가져오라고 했어요. 굿. 오케이, 커렉. 뭐 친구가 누가 했대요? 하지 말래요. 오케이. 넥스트 페이지는 이거는 가다 하면 갔대요. 프레젠텐 하면 간대요. 퓨처텐 갈 거래요.
지금 백화점에 간대요. 내일 회사에 갈 거래요. 안드레 씨는 언제 회사에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언제까지 집에서 일해요? 언제까지요? 뭔지 디셈버? 8월? 안 되지. 언제까지? 12월? 12월까지 집에서 일해요. 집에서 일해요. 아직 몰라요? 언제 끝나요는 몰라요. 또 몰라요. 집에서 일할 거래요. And 가네요 question. 가래요 please. 가재요 please suggest. 가자고 했어요. 명령 comment. 가라고 했어요. And 읽다 하면 읽었대요. 프레젠테 읽는데요. 피처텐 읽을 거래요. 읽었대요. 읽는데요. 읽을 거래요. And question 읽네요. 읽으래요. And suggest 읽재요. 읽재요. 읽자고 했어요. 읽재요. 그 아이 너무 많다. 쓰다는 아티카 해볼까요? 쓰다. 썼대요. 쓴대요. 쓴대요. 쓸 거래요. 쓸 거래요. 쓰네요. 쓰네요. 쓰래요. 쓰래요. 쓰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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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So 지금 뭐 쓰네요. 뭐 이름을 쓰래요. 이름을 쓰재요. 같이 쓰재요. Apply 폼을 쓰재요. 뭐 application 폼 쓰재요. 듣다 하면 들었대요. 듣는데요. 들을 거래요. 네. 다 이리글라. And 듣네요. 뭐 듣냐고 했어요? 뭐 듣네요? 지금 무슨 음악 듣네요? 의뢰요 하면? 들으래요. 들으래요. 스포티파이 들으래요. 스포티파이 듣재요. So 이게 아 vowel이 있으면 change to r as consonant이에요. 없으면 no change. 들 and 듣 confuse. 살다 라이리글라. 이거 라이리글라가 제일 어렵죠. 살았대요. 산대요. 아 산대요. 살 거래요. and 산이에요. 아 어디에서 산이에요? 살래요? 아 살래요. 나바사가 없어요? 살래요. 응? 살재요. 살재요. So 친구가 KL에서 사세요. 하면 KL에서 살래요. 살라고 했어요. 살래요. 하고 친구가 같이 삽시다. 같이 살자고 했어요. 같이 살재요. 사네요 하면 친구가 지금 어디에 살아요? 어디에 사냐고 했어요. 어디에 사네요. 지금 어디에 사네요? 케일에서 살래요. 살라고 했어요. 같이 살재요. 그 돕다. 도왔대요.
이게 그 도왔대요예요. 돕다는 도왔대요. 돕는데요. 도울 거래요. 도울 거래요. 친구가 도울 거래요. And 돕네요. 돕네요. 돕래요. 돕래요. 이상하죠? 돕래요 하면 더우래요. 아, 더우래요. 더우래요. 더바제니트우 더우래요. 엔 돕제요. 제요. 으래요. 네요. 이거 잠깐 보면 돕네요. 돕네요 하면은 그 친구가 뭐 누구를 도와? 누구를 도와? 지금 누구를 돕고 있어? 하면 누구를 돕냐고 했어요. 누구를 돕네요. 누구를 도와? 뭐 몇 시에 도와? 어디에서 도와? 어디에서 돕냐고 했어요? 어디에서 돕네요. 친구가 저 할머니를 도와 뭐 도와줘. 할머니를 도와. 도와줘. 할머니를 도우라고 했어요. 할머니를 도우래요. And 친구가 저 할머니를 도와주자. 주자. Let's 돕자고 했어요. 돕재요. 돕냐고. 이거는 ask. 도우래요 하면 뭐 command. 돕 suggest 도와주자. 돕자. 돕자도 뭐 can. 도와주자. 돕자. 보통 돕다는 도와주다를 아주 많이 해요. 도와주다. to help 도와주다. 돕다. 그런데 이제 바 이르글란데 돕다는 change to 오 하죠. 오. 오. 그래서 도와요. 근데 덥다 하면 제주 우 그래서 더웠대요. 덥대요. 더울 거래요. 덥네요. 더울에 플리스는 없어요. 서제스트 없죠. 뭐 덥대요. 더울 거래요. 더웠대요. 덥다는 여기는 도와라고 해요. 도와. 도왔대요. 엔 부르다 하면 불렀대요. 불렀대요. 부른대요. 부를 거래요. 부르래요. 부르제요. 그 친구가 무슨 노래 부를 거야? 무슨 노래 부르네요. 이 노래 불러. 이 노래 부르래요. 이 노래 부르자. 이 노래 부르세요. 짓다. 짓다는 빌드죠. 빌드. 빌드. 짓다 하면 지웠대요. 아 잠깐만. 짓다 지어요. 지었대요. 짓는데요. 지을 거래요.
진예요. 진예요. 지으래요. 지째요. 지째요. 사이 그러면 사들어. 같이 지째요. 지으래요. 아, 저도 쓰면서 어렵네 이거. 머리 아파요. 아, 왜 디비까? 오케이. 형용사 adjective. 아까 형용사 춥다 했는데 덥다 여기. 덥다 빼죠. 저기 형용사 춥다 있네요. 여기 춥다. adjective 하면 쌌대요. 아, 프레젠텐. 싸대요. 싸대요. 쌀 거래요. 내일부터 쌀 거래요. 뭐 비쌀 거래요. 싸네요. 작다 하면 past tense 작았대요. 작았대요. 작대요. 작을 거래요. 거래요. 작네요. 작네요. 또 옷이 작아요? 직원, 스텝이, 점원, 세일즈퍼슨, 점원이 아, 그 옷이 작아요? 하면 그 옷이 작네요. 작네. 나쁘다. 나빴대요. 프레젠트는 나쁘대. 오늘 날씨가 나쁘대요. 나쁘다고 했어요. 나쁘래요. 나쁘네요. 아니요, 안 나빠요. 멀다. 라이르글라. 멀었. 아, 멀었대요. 파스텐트. 멀었대요. 멀대요. 멀대요. 멀 거래요. 멀 거래요. 그 드럼. 그래서 멀 거래요. 뭐네요. 뭐네요. 굿. 멀다. 아니에요. 하면 나바사 라드로. 집이 뭐네요. 아, 집이 멀어요. 아, 집이 뭐냐고 했어요. 집이 뭐네요. 춥다. 추웠대요. 지금 춥대요. 추울 거래요. 하고 춥네요. 춥네요. 다르다. difference. 아, 르 이르길라네요. 파스텐하면 다르다. 프레젠트는 달라요죠. 달라요. different. 어? 달랐대요. 달랐대요. 다르대요. 다르대요. 달라요. 다르대요. 다르다고 했어요. 다르대요. 다를 거래요. 거래요. 다를 거래요. 다르네요. 다르냐고 했어요. 다르네요. 오케이. 있다. 있었대요. and 있대요. 있을 거래요. 있을 거래요. 그렇죠? 있네요. 있네요. 없다 하면 없었대요. 없대요. 없대요. 없을 거래요. 그래요?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주말에 시간 없을 거예요. 바쁠 거예요. 없을 거래요. 없네요. 있다, 없다. 이다, 이다는 to be. to be. 이다, 이었대요. 학생? 학생이래요. 이래요. 학생? 일거래요. 일거래요. 이네요. 학생이에요. 이네요. 학생이냐고 했어요. 학생이네요. 의사다.
의사 이거는 엿대요. 엿대요. So 이었어요 하고 last consonant 하면 였어요예요. 의사였어요. 학생이었어요. 학생 의사였어요. 옛날에 의사였대요. 우리 할아버지가 의사였대요. 지금 의사 의사였대요. 아, 프레젠트. 여 의사래요. 지금 의사래요. 의사일 거래요. 퓨처 텐 하면 일 거래요. 여기는 라스 콘서넌 노라스 콘서넌 세임. 의사일 거래요. 아. 의사일 거래요. 의사냐? 의사냐? 네요. 의사예요? 의사냐요. 이다. 아, 끝났나요? 어휴, 많다. 아니, 아니다도 있죠. 아니다. 이다 하면 to be. 아니다, 아니에요 하면 그게 not to be죠. not to be. not 아니다. 뭐 아니었대요. 아니었대요. 아니래요. 학생이래요? 아니요. 학생이 아니래요. 아닐 거래요. 아니네요. 아니네요 하면 이 다이렉트 스피치는 저 사람 우리 학교 학생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사람 우리 학교 학생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학교 학생 아니냐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 아니네요. 아니다, 이다, 아니다. 여기는 나중에 꼭 그 다 쓰세요. Please write. 쓰고 혹시 어려우면 이 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 페이지에 보면 다 있네요. 네. This page. Good. Okay. So 간접합법, short form 다 했어요. Finish. And grammar 1, 2, 3는 다 됐고 dialogue 보죠. 38페이지. 30 textbook 38. 대화 1. 정보 묻고 대답하기. Ask and answer. 묻고 대답하기. 출력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출력은 프린트죠. 프린트. 하려면 if I want print. If want print. 프린트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보민 and 소영. 아, 산드라 보민, 아티카 소영 해볼까요? 소영아, 안녕. 어디가? 보고서 출력하러 가는 길이야. 그래? 출력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컴퓨터실로 가면 돼. 컴퓨터실이 어디에 있어? 컴퓨터실은 복도 오른쪽 그때 있어. 시간 있으면 같이 갈까? 같이 2과 말하기 대화 1. 서영아 안녕? 어디가? 보고서 출력하러 가는 길이야. 그래? 출력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컴퓨터실로 가면 돼. 컴퓨터실이 어디에 있어? 컴퓨터실은 복도 오른쪽 끝에 있어. 시간 있으면 같이 갈까? So, 소영아 안녕. Hello. 어디가? Where are you going? 보고서 출력하러. 으러 하면 for in order to죠. For print. 으러. 가는 길이야. 으러. 뭐 가는 길이야 하면 이건 뭐 on my way. meaning은 그냥 I'm going for
프린트 리포트, 보고서는 리포트. 지옥 가러 가는 길이야. 그래? 보고서는 리포트. 출력 프린트. 출력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컴퓨터실로 가면 돼. 여기는 으면 돼. 으면 오케이. 컴퓨터실로 가면 돼. 컴퓨터실이 어디에 있어? 컴퓨터실은 복도. 복도는 그 커리도. 커리도 패시지. 라이트 사이드 오른쪽 끝. N. 오른쪽 끝에 있어. 시간 있으면 같이 갈까? 소영이가 보고서 출력하러 가는 길이네요. 시간 있으면 shall we go together? If you have time. So 여기서는 보고서를 출력하다. 보고서를 출력하러 가는 길이야. 출력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컴퓨터실로 가면 돼. 컴퓨터실은 복도 오른쪽 끝에 있어. 컴퓨터실은 복도 오른쪽 끝에 있어. 보고서를 출력하려면 여기는 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라죠. 보고서를 출력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컴퓨터실로 가면 돼. 컴퓨터실은 복도 끝에 있어. DVD를 보려면 if I watch DVD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 멀티미디어실은 멀티미디어실로 가면 돼. 멀티미디어실은 어디에 있어? 멀티미디어실은 복도 왼쪽 끝에 있어. 복도 커리도 복도 레프트 사이드 끝에 있어. 그. 오케이. 산드라 씨. 산드라 지금 심심해. 탁구를 치려면 어디로 가야 돼? 탁구를 치려면 어디로 가야 돼? 탁구장에 가면 돼. 탁구장에 가면 돼. 그 탁구장으로 가면 돼. 탁구장은 어디에 있어? 탁구장은 체육관 지하에 있어요. 체육관 지하에 있어. 체육관은 스쿨 짐이죠. 스쿨 짐 체육관. 지하는 언더그라운드. 그 체육관 지하에 있어. 체육관 지하에 탁구장이 있어. 그 배가 아파서 약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보건실로 가면 돼. 보건실은 sickbay죠. sickbay. 보건실로 가면 돼. 보건실이 어디에 있어? 엘리베이터 맞은 편 있어. 엘리베이터 opposite side. 엘리베이터 맞은 편에 있어. 아, 고마워. 그 산드라 피곤해서 쉬려면 어디로 가야 돼? 휴게실로 가면 돼. 휴게실은 어디에 있어? 휴게실은 화장실 앞에 있어. 화장실 앞에 있어. 그 very good. 아 아티카, 회의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회실? 회실로 가면 돼. 회실은 어디에 있어? 회실은 왼쪽 끝에 있어. 보통 복도 왼쪽 끝에 있어. 네, 커리도 여기가 복도죠. 복도 레프트 사이드 끝.
끝에 있어. 뭐 왼쪽 첫 번째 있어. 오른쪽 끝에 있어. 그 뭐 2층에 있어. 3층에 있어. 뭐 can. 산드라, 밥을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맛집. 맛집에 가면 돼. 여기 이제 학교예요. 학교 스쿨. 아, 예. 학교. 캔틴 거와. 아, 캔틴. 잠깐만요. 캔틴은 그냥 뭐 한국에서는 식당. 그냥 뭐 학교 식당, 군내 식당이라고 하나? 군내 식당? 군내야. 군이 군내는 보통 빌딩 인사이드 하면 군내 식당이라고 하죠. 그냥 뭐 학교 식당이에요. 학교 식당. 학교 식당에. 학교 식당. 학교 식당에 가면 돼. 학교 식당이 어디에 있어? 그 식당을 입구 옆에 있어요. 아, 입구 엔트런스 메인 게이트 입구 학교 정문 옆에 있어. 정문이라고 하죠, 보통. 메인 엔트런스. 그 정문 옆에 있어. 그래서 보고서 출력하려면 DVD를 보려면 탁구 치려면 약을 받으려면 쉬려면 어디로 가야 돼? 보건실로 가면 돼.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있어. 그 어디에 있어? 오케이. 넥스트 페이지는 정보, 인포메이션, 전달하기. 전달은 컨베이. 전달하기. 이 인포메이션을 다른 사람한테 to others 전달하기.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동아리에서 등산을 간대. 이번 주 토요일에 동아리 스쿨 서클 클럽에서 등산을 간다고 해. 등산을 간대. 이것도 산드라, 보민, 아티카, 소영. 수영아, 그 얘기 들었어? 얘기? 무슨 얘기?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동아리에서 등산을 간대. 어? 정말? 너도 갈 거지? 그럼 가야지. 어디서 뭐인데? 정문 앞에서 9시에 모인대. 알았어. 알려줘서 고마워. Thank you. 알려줘서 고마워. 2과 말하기 대화 2. 소영아, 그 얘기 들었어? 얘기? 무슨 얘기?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동아리에서 등산을 간대. 어? 정말? 너도 갈 거지? 그럼 가야지. 어디서 모인대? 정문 앞에서 9시에 모인대. 알았어. 알려줘서 고마워. 고마워. 소영아, 그 얘기 들었어? Did you hear that? 얘기 들었어? 얘기? 무슨 얘기? What? 뭐, what story?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동아리에서 등산을 간대. 아래 보면 이번 주 토요일에 동아리에서 등산을 갑니다. 라고 했죠. 등산을 갑니다. 또 동아리에서 등산을 간대. 등산을 간다고 했어. 정말? 너도 갈 거지? 너도 갈 거야, right? 그럼 가야지. 어디에서 모인대? 정문 앞에서, 학교 메인 엔트런스 앞에서 9시에 모인대. 모이다 하면 together. Together. 9시에 모인대. 알았어. Okay, I see. 알려줘서 고마워. Thank you. 알려줘서 고마워. So 이번 주 토요일에 동아리에서 등산을 갑니다. 등산을 간대. 이번 주, 다음 주 금요일에 과는 뭐 디파트먼트 과에서 MT를 갑니다. 하면 다음 주 금요일에 과에서 MT를 간대. MT는 멤버십 트레이닝, 멤버십 트레이닝. 뭐 여행 보통 MT라고 하죠. 다다음 주 next week
일요일에 과에서 놀러 갑니다. 과에서 놀러 간대. 그냥 이거는 뭐 놀러 뭐 플레이 놀러 갑니다. 놀러 간대. 모임 안내지. get 하면 이게 모이다. 모이다. 하고 noun gathering 하면 그거는 모임이에요. 모임. 이 gathering 모임 안내지 information 뭐 paper 안내지 안내는 information. 지 하면 보통 뭐 paper or form 안내지를 받고 그 모임에 대해서 다른 친구한테 친구에게 전해주세요. 이런 안내지를 받았어요. 한국어 교육원 소풍. Korean language 교육은 education. 교육원 하면 이거는 뭐지? Organize인가요? 교육원 institute. 교육원 소풍. 소풍은 팩님. So, 이거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언제? 한국어 교육원에서 소풍을 간대. 그래? 어디로 간대? 그냥 수목원. 수목원으로 간대. 수목원이 그 보테니컬 가든 있죠? 보테니컬 가든. 그뭐 식물 동물원은 뭐예요? 주. 주. 동물은 애니멀이죠. 동물원 하면 주고 식물 하면 그 플랜트예요. 플랜트. 식물원 보테니컬 가든. 수목원도 같아요. 식물원하고 보테니컬 가든이에요. 식물원, 수목원. 트리 앤 플라워 수목원. 어디로 간대? 수목원으로 간대. 언제 간대? 다음 다음 주 주, 금요일. 금요일. 금요일에 간대. 다음 주 금요일에 간대. 몇 시에 간대? 9시에 간대. 9시에 간대. 몇 시에 끝난대? 03시. 오후 3시에 끝난대. 그 and 모이는 장소는 place죠. place for 뭐 gathering. gather. 이거는 how to ask question. 어디서 모인데? 그 어디에서 모인대? 어디에서 모인대? 학교 학교 정문 정문 앞에 앞에서 모인대. 모인대. 그 학교 정문 앞에서 모인대. 한국어 교육원 소풍 장소 수목원 날짜는 데이트 다음 주 금요일 9시부터 3시까지 모이는 장소 학교 정문 앞. 이거는 뭐 에스크 어디로 간대? 언제 간대? 몇 시에 간대? 몇 시에 끝난대? 그래서 모인대. Next 페이지는 학교 동아리가 소개된 카드를 받으세요. 옆 사람한테 그 동아리를 소개한 다음에 동아리 소개 카드를 주세요. 동아리가 여기 두개 있어요. 태권도 동아리, 태권브이. 태권도 동아리. 이건 산드라 씨가 이 카드를 받았어요. 산드라. 태권브이. 우리 함께 태권도를 배웁시다. Let's learn 태권도 together. 대상은 뭐? 타겟. Who, 타겟. For who?
타게 태권도를 사랑하는 사람 모두 all everybody everyone who love 태권도 연습 시간 장소 연락처 and 아티카 씨는 이걸 받았어요 아티카 아티카 국악 동아리 국악은 코리안 트레디셔널 뮤직이에요. 뮤직 국악 우리 소리 이 국악 동아리 이름이 우리 소리이고 신입 회원 모집 뉴 멤버 모집 처음에는 뭐 뭐라고 하죠 그 뭐 태권도 동아리가 이때 친구한테 아 이 다른 사람한테 이 소개 카드를 받았어요. 뭐 이거 카드는 뭐라 그래? 이거는 브로셔를 받았어요. 그래서 와 태권도 동아리가 있대 하면 아티카 씨가 아, 질문을 왔어요. 몇 시에 한대? 어디에서 한대? 질문하면 한드라 씨가 answer. 그리고 아티카 씨는 국악 동아리에서 신입 뉴 멤버 회원을 모집한데 모집은 저거죠 뭐라 해야 돼 그 컬렉트 뭐라 그 신입 멤버를 어플라이 제가 하는 거를 모집이라고 하죠 모집 사람을 모으는 거를 모집한다 그래요 사람을 모아요. 신입 회원을 뭐 모은대. 그래서 뭐 언제 뭐 어디서 해 연락처가 뭐야 뭐 이런 거예요. 한국의 멋진 음악을 연주합시다. 이거를 5분 후에 5분 잠깐 5분 후에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아 뭐 그래서 아티카 씨한테 질문을 해요. About 이 국악 동아리에 대해서. Okay. Other people. 산드라 씨가 ask to 아티카, and 아티카 answer to 산드라. So 아티카 is the member she introduced to me. No, okay. 멤버가 아니고 just listening brochure. 멤버도 괜찮아요. Member or to listen. 오케이. 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리크루트 하는 게 모집이냐? 리크루트만. 리크루트 모집. 사람을 모아요. 리크루트. 국악하면 뭐 검은곡, 가야금 이런 한국 옛날 트레디셔널 뮤직이에요. 국악. This one. 국립 국악원은 내셔널 뭐 트레디셔널 뮤직. 국악 악기. 징, 검은고, 꽹가리. 잠깐만 쉬었다가.
오케이. 여기 국악 여기에 뉴 그래머가 뉴 보케블리가 많이 있네요. 한국의 멋진 음악을 연주합시다. 연주는 뭐예요? 연주? 네. 플레이죠. 플레이 인스트루먼트. 플레이. 대상 타겟 전통 악기. 악기가 인스트루먼트죠. 인스트루먼트. 악기. 트레디셔널 악기, 뭐 징, 장구, 아까 그 악기 있죠? 악기를 can play, 연주할 줄 아는 사람, 연주할 수 있는 사람, 을 줄 알아요 하면 can이에요, can. 을 수 있어요 하고 쌤. 을 줄 아는 사람 can who? Person who can play? 아, traditional instrument 악기 모이는 시간 장소 열 한 학기에 한 번 one semester에 한 번 once 한 번 공연을 합니다. performance 해요. 여러분을 you 무대는 stage의 주인공 hero로 invite 초대합니다. 장소 이거 뭐 시관 관은 시관하면 아, 그 빌딩을 관이라고 해요. 시빌딩 시빌딩 한국은 A관 B관 C관 무슨 관 무슨 관 한데 빌딩이에요. 빌딩 시빌딩 102호 오케이 해볼까요? 산드라 퍼스트 태권도 동아리 I ask. I answer. I answer. You answer about 태권도 동아리. So, 산드라 씨가 처음에 first 아티카 태권도 동아리가 우리 학교에 태권도 동아리가 있대. 하면 start to Sandra, right? Okay. Understand? 몰라요. What I need to ask? What 아, to ask? 산드라 씨가 이 태권도 동아리 브로셔를 받았어요. 산드라 씨가 your list brochure. So, 어, 야 우리 학교에 태권도 동아리가 있대. 태권도 동아리가 있어. So 아티카 씨가 그래? 뭐 언제 한대? 뭐 어디에서 한대? 하고. 그럼 제가 시작 아 시작하시면 돼. 질문. 산드라 씨가 태권도를 알아요? 아 캐주얼 랭귀지 알아? 태권도를 알아? 아, 알아? 몰라요. 에 몰라? 몰라. 잘 몰라. 아, 잘 몰라. 근데 이거 이 태과도 동아리는 모두 태권도를 좋은 사람 초대해요. 태권도 좋아하는 사람 초대한대. 좋아한대. 아 그래? 그럼 연습 시간 언제예요? 언제야? 언제야?
매주 화목일. 화목요일. 화목일. 인데. 화목일인데. 4시부터 6시까지 까지 연습 한대. 연습 한대. 장소는 시관 101호에 시가 101호래. 101호라고 있어. 101호래. 캔. 101호래. 아. 아, 그래. 전화번호는 전화번호는 알아요? 뭐야? 뭐야? 아, 전화번호는 알아? 알아요? 아마 전화번호는 알아? 알아? 아, 네. 여기 있어. 공이 공에 1, 2, 3, 4, 5, 6, 7인데 전화번호 알아? 010-123-4567이야. 그 캔. 오케이. 야, 여기까지 해보자. 제가 정리 다시 하면 태권도 아, 뭐 산드라 씨가 그러면 산드라 씨 센 나 태권도 동아리에 가입할래. I will join 태권도 동아리. 태권도를 알아? 태권도 좋아해? 잘 몰라. 근데 태권도 좋아하는 사람 초대한대. 연습 시간이 언제야? 매주 화, 목요일인데 4시부터 6시까지 연습한대. 장소는 어디래? 뭐 어디야? 어디래? 이관 101호래. 101호래. 래 하면 101호라고 뭐 했어. 라, 래. 전화번호를 알아? 010-123-4567이래. 4567이야. 그래. 뭐 열심히 해. 라고 하죠. 태권도 동아리요. When need to use 간접한 간접화본 화본. When need to use 간접 화법은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요. 뭐 다른 걸 right. 봤어요. 네. 이거를 이제 선수의 간접 화법이요. 네. When ask no need to use 네, 연습 시간이 언제야? 언제야? Why this one we don't use? 뭐 this one? 아. 이거는 그 산드라 씨가 연습 시간을 알아요, right? 네. 그래서 just ask 연습 시간이 언제야? 근데 산드라 씨가 뭐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요 하면 뭐 언제래도 can 언제래 언제라고 했어 언제래 can 근데 I know you know 연습 시간 알아요 하면 그냥 연습 시간이 언제야? 뭐 언제래 또 괜찮아요. 언제래? 언제야? 뭐 언제 연습한대? 오케이. 언제 한대? 연습 언제 한대? 오케이. 국악 동아리 해볼까요? 국악 동아리. 산드라 씨, 제가 국악 동아리 what is join? 가입. 가입 할래? 같이 가입. What is the ending? 가입. 같이 가입할래? 아, 같이 가입할래? 국악 동아리에 같이 가입할래? 근데 캐주얼 랭귀지에서는 제가는 안 하고 뭐 내가. 아, 내가. 내가. 구학 anyway 구학 동아리 우리 구학 동아리에 같이 가입할래? 이렇게 산드라. 근데 근데 저 악기 몰라요. 나는 악기를 몰라. 나는
닫기를 몰라. 나는 악기를 연주 못해. 연주하지 못해. 악기 연주를 못해. 네. 연주 못해. 전통 악기를 연주 못해. I cannot play. 안드라. 그럼 연주 못해 하면은 이 끝이에요. 안 돼요. 그만 join. 오케이. You join. 같이 가입할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I change.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누세 나. 나 전통 악기 좋아요. 나도 전통 악기가 좋아. 또 언제? 언제? 연습? 언제 뭐 모임 시간? 모임 언제 모임 시간인데? 언제 모인데? 모인데? 매주 금요일 7시부터인데? 7시부터 모인데? 아 모인데? 언제 모인데? 금요일 7시부터 모인데? 장소 하면 어디? 어디 연습 장소? 뭐 어디에서 연습한데? 연습한데. 어디에서 모인데? 뭐 다 괜찮죠? 장소. 어디에서 연습한데? 시간 백일호래. 백호래. 시간 백이호에서 한데 뭐 can. 모인 not gathering 네. 아, not gather 네. Gather 모이다. 어디에서 okay, 모인지. 연락. 저 알아요. 연락 네. 저 알아. 네 알아요. 공. 010에. 010. 987에 987-653-43 이야 야 언제 공연한대? 한 학기에 한 번씩 공연을 하지요. 공연을 한대? 한대 한 학기에 한 번씩 공연을 한대. 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대? Anybody can join? Anybody. 누구나 가입할 수 있대? 누구나 아니 No 아니 누구나 하면 이거 anybody anyone anybody 누구나 can join 가입할 수 있대? 아니 join 아니 이거 대상이죠 타겟 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대? 아니 전통 악기를 연주할 줄 아는 사람만 오늘 할수 있대. 전통 악기를 연주할 줄 아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대. 와, 좀 어려워요. 동아리가 어렵네. 동아리. 또 뭐 어디에서 한대? 아, 오케이. 넥스트 페이지 보면 이거 비슷한 이야기인데 소영아 어디가? 동아리 알아보러 가는 길이야. 알아보다 하면 뭐 그 리서치, 뭐 서치, 서치, 그죠? 서치 알아보다. 알아보다. 서치, 뭐 리서치, 알아보러 가는 길이야. 무슨 동아리? 태권도 동아리인데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I want to learn. 그래 재미있겠다. 보통 언제 모인대? 매주 화요일 4시에 모인대.
누구든지 뭐 누구든지 뭐 누구나 똑같죠. 누구든지 anybody, anyone 가입할 수 있는 거야. 태권도를 못해도 괜찮대. 동아리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What can I do? 아, 홈페이지에 가서 인터넷으로 apply 신청하면 돼. 이과 말하기 과제. 소영아, 어디가? 어, 동아리 알아보러 가는 길이야. 무슨 동아리? 태권도 동아리인데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그래? 재미있겠다. 보통 언제 모인대? 매주 화, 목요일 4시에 모인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는 거야? 응, 태권도를 못해도 괜찮대. 동아리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홈페이지에 가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돼. 아유, 엄청 말이 굉장히 빨라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돼. 그 동아리.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에는 리스닝이라서.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오늘은 없습니다. 숙제는 네. 없어요. 다음 주는 27일이네요. 27일. 27일은 뭐 괜찮아요? 27. 아, 뭐 크리스마스 휴가 없죠? 있어요. 그 혹시 약속이 있으면 저한테 먼저 메시지를 일찍 주세요. 그럼 제가 못 돼요. 아, 아직까지 안 돼요. 아. 오케이. 그럼 다른 사람들도 제가 메시지 줄게요. 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Thank you. Stay safe.